이게 이제 신, 보셔봐. 신김치 국물을 여기서 쭉 짜네. 그래갖고 이제 콩을 사다가 불면. 그래갖고 이 신김치 국물이랑 같이 넣고 카톡에다가 분쇄해서 탁 갈아요. 그러면 이제 콩비지가 돼. 콩이 갈려서. 그러면 신김치 국물이 그냥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. 그럼 얘는 국물이 없으니 김치가 저기 곰팡이가 생겨서 안 되거든? 그럼 물을 사다가 이렇게 생물을 사다가 그냥 소금 넣고 무 넣고 이렇게 소금 넣고 절여서 물이 나오면 여기다 확 집어넣어.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무만 있다 싸다 하면 그때 사다가 썰어서 아무 때나 집어넣으면 얘가 아주 그냥 같이 잘 살아요. 여기다가 그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콩비지를 그 가른 애를 이런 큰 통에다가 하나 맹기로 콩비지 넣고 그 김치 건 넣고 그 저기 냄비에다가 끓여. 그래갖고 김치같이 여기다가 덜어서 그냥 시시때때로 김치처럼 꺼내 먹는 거야. 간장이랑 식용유만 넣은 거밖에 없어. 돼지고기를 넣으려면 나중에 각자 알아서 하고. 아 이렇게 해서 먹으면 미용실에서 바쁠 때 그냥 이거만 뚝 꺼내서 먹으면 그냥 답이 떠요.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인생. 아주 그냥 사는 게 재밌고 편하고. 이거요 콩비지가 이렇게 콩비지가 됐잖아. 밥하고 얘만 있으면 돼. 아하.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이렇게 맨날 시장을 뭐하러 자꾸 가 바쁜데. 그럼 김치같이 돼서 꺼내서 조금씩 덜어 먹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아 먹어보니까. 그리고요 이 김치도 유통기한이 길게 하려면 국물을 살짝 얼려. 냉동에 가. 그랬다 나는 미용실 하니까 그냥 바쁘니까 얘가 냉동으로 갔다가 또 이제 얼어. 그럼 이제 내려와. 이 내려왔다가 또 얘가 이제 녹아. 그러면 얘가 또 냉동으로 또 가.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. 그러면 이 김치가 시지를 않아요. 마냥 이렇게 해서 손님들 오고 그냥 물을 지지 않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. 그러면 얘가 보물단지야. 이렇게 해서 콩비지랑 김치랑 해먹고. 맞아. 또 한 가지 있어. 이 고구마 줄거리 있죠. 나는 한 번에 세 개씩도 까. 재미가 따로 없어. 인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 우리 하나님 때문에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야. 오. 아주 그냥 세상에 볼래요? 한꺼번에 내리면서 이제 덮어놓고 볼래요? 세 개를 이렇게 이파리 있는 쪽을 잘라서 얘를 절이면 더 좋고 살짝 그 데쳐도 좋아. 오.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한 번에 이렇게 했지? 얘가 이렇게 돼. 네? 오. 그러면 얘를 세 개가 쭉 한 번에 땡겨져. 오. 오케이. 그 다음에 약간 시들었을 경우는 더 좋아. 네? 여기 뒤집어. 그러면 얘가 파 여기 이렇게 또 이제 안간 데가 나오죠. 이렇게 빡 뒤집어. 네? 그 다음에 얘를 또 세 개를 한꺼번에 또 쭉 가. 네? 아, 얼마나 재밌지. 이 손이 하나 갖고 세 개가 돼. 봐요. 이렇게 됐지? 이렇게 돼서. 이렇게 보면 오. 얘가 이렇게 나왔지. 세 개가 땡겨. 원타치 투타치 땡쳐. 야, 그다음에 이게. 이렇게 해서 반띵하면 세 개가 한 번에 또 샥 따져. 그럼 이게 얼마나 재밌냐고. 한 사람이 했는데 세 사람이 연기돼. 오케이. 오. 야 이거 보실래요? 이거 다른 사람은 이거 모르겠다. 아니, 글쎄요 이거 네 개도 할 수 있어. 세 개뿐이 아니라 네 개까지도 가능해. 정말로 나는 왜 이렇게 재밌게 사는지 난 진짜 신났어.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인생을 너무 아주 니네나 하나님을 믿어라 했던 여자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아. 지금 내 일을 몰라. 아 이렇게 돼서 네 개 이번엔 네 개를 땡겨. 꼭 붙잡아야 돼 얘를. 땡겨서 또 뒤집어 그대로 붙잡고 놓치면 안 돼. 하나님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얘도 놓치면 안 돼. 하나님 꼭 붙잡는 게 대박 나는 겨. 내 일에도 염려할 거 없어. 맞아. 참말로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맞아. 올라가고 니네나 자녀나가 어떠한 짓거리여.
네 개 이번에 샥. 대박. 그죠? 그 다음에 얘를 네 개를 또 한번 허리를 잘라. 그럼 또 여기서 찌꺼기가 또 이렇게 싹 까지네. 이렇게 나오잖아 얘가. 그러면 아주 그냥 이게 고구마 줄거리 네 명이 하는 게 한 명이서 네 개를 하는 식이야. 오. 야, 이게 굉장한 양인데.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난 아직 못 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제공해 주셨어. 뭘 어떻게 할까 하면 답이 떠. 안 신나게 생겼어. 미장은 교회, 집, 수요일, 금요일, 주일. 보시라고요. 이런 지혜를 아무한테나 주시냐 이 말이야. 세상에 이런 일을 재밌게 살아야 나. 맞아. 맞아.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죠가. 야. 니네나 다녀라가 뭐야. 알고 보니 책을 37년 겪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책이네. 죽는 게 걱정이야. 사는 게 걱정이야. 뭐가 걱정이야. 염려드릴 게 한 가지도 없어.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잖아.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한테 아뢰라. 어쩌라고 그래. 어쩌라고. 아는 게 힘이요. 맞아요. 맞아요. 모르면 세상에 멸망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맹탕이 세상에 바빠갖고 사는. 맞아.